제가 3년째 무대에 서서 연설을 합니다만은 오늘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이 강화문 광장이 그동안 좌빨 촛불 세력에 점령되었는데 드디어 태극기가 점령했습니다. 오늘은 촛불을 꺼버리고 자유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가 꽃핀 날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애국 국민 여러분들이 이 역사적인 중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동안 강화문 광장 좌파들의 성내긴 양 행세를 했습니다. 서울시장 박원순이는 그동안에 이 강화문 광장을 허구한 날 좌파단체들의 잔치상으로 치러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파단체에서 행사하려면 정말 허가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애국당이 드디어 강화문 광장에 태극기를 꼽았습니다. 2017년 3월 10일 날 헌재 앞에서 저 기회주의진 헌법재판관 8명이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불벌 타락하면서 자유대한민국 사망선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모였던 수만 성당 애국국민들이 그 현장에서 불의에 저항해서 헌재로 돌진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았는지 전라도 전투경찰로 몇 개의 차벽을 쳐놓았습니다. 우리 애국 동지들이 그 차벽을 뚫다가 경찰차에 들어있어 있던 선풍기에 맞고 차벽에 막혀서 그곳에서 네 분이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후송가서 한 분이 돌아가시고 90명이 넘는 수많은 내국 국민들이 부상을 입은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 좌파 정권에서는, 이 쓰레기 언론에서는 단 한마디, 단 한 줄도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애국당은 조은진 의원이 국회가 열릴 때마다 국정감사장에서 그분들의 진상을 확실히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해달라고 호소 또 호소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도 냉대했고 이 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쓰레기 언론들도 단 한 줄도 그 진실을 보도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난주에 강화문 광장에 그분들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명예를 회복해 달라고 강화문 광장에 천막을 쳤습니다. 그런데도 이 광장을 허락을 책임지는 박원순 시장은 허락을 내주기는 커녕 경찰을 시켜가지고 두 차례나 철거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애국 동지들이 몸으로 이를 막아내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그날까지 이 광장을 사수해서 그분들이 명예회복은 물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전투기지로 만들겠습니다. 박원순에게 경고한다. 이 시간 이후에 세월호 저축의 공간 불법 건물을 철거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 시설에 손대지 못한다. 만약에
또다시 한번 헛된 짓을 하면 그때는 바로 서울시장실로 찾아간다는 것이다. 존경하는 내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장면을 보고 있는 해외 동포 여러분, 지금 조국 대한민국은 이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텐트에 미국에서,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조국을 걱정하는 동포들이 와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나가는 많은 내국 국민들이 속이 시원하다, 정말 대한애국당 장하다, 고맙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희망이 있다고 하고 갔습니다. 우리 힘을 모아서 반드시 위대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불법으로 억울하게 탄압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냅시다. 그리하여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하루빨리 끝내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킵시다. 북한 김정은 왕조 체제도 무너뜨리고 자유통일로 이룹시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주부터는 한 분이 세 분들 모셔서 지금보다 세 배를 더 많은 집회를 엽시다. 그리하여 진정한 만 집회만 이루면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썩은 국회가 되어버리고 썩은 권력이 될 때는 국민이 일어나서 광장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호하고 끝내겠습니다. 박원순은 적각 저 텐트를 합법적으로 승인하라. 경찰청장과 서울시경청장은 이 시간 이후에 박원순의 하수인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적극 우파 애국인사 탄압을 중단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내국 국민을 적극 석방하라.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자. 애국 국군들이여 무너지는 조국을 끝까지 지켜달라.